그래서 대부분의 전통적인 식단에서 뭐 할 때 칼로리가 적절할 때 영양의 섭취는 보통 적절하다. 또한 적절하죠. 이제 그러니까 칼로리가 충분하면 영양의 섭취도 적절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많은 전통적인 식당은 영양이 풍부하죠. 그리고 최소한 비교된 우리 것과 비교되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비교인 거죠. 얘랑 그렇죠? 영양이 풍부하고 비교되어진 거죠. 뭐랑 우리의 것과 비교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야 칼로리는 수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아, 우리 것과 비교되어져서. 다시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된 거 삽입 들어간 거네, 삽입. 그죠? 이렇게 들어간 거네. 그리고 이거는 분사구로 가야지, 분사구. 무슨 말이냐면, 많은 전통적인 식단은 영양이 풍부하죠. 그리고 최소한 우리 거랑 비교해서는 근데 뭐 하는 거야? 칼로리는? 적은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러나, 현대적인 식단은, 바꾸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 뒤집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칼로리는 높고 영양은 낮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덧붙이고 있는데 뭘 덧붙이고 있어? 압도적인 대다수의 칼로리를 덧붙이고 있죠. 뭐에? 그대 식단에. 뭐의 형태로? 슈거, 설탕과 지방의 형태로. 그죠? 근데 그것은 설탕과 지방은 제공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퓨 부정어죠. 영양분은 없는 거죠. 그치? 그 결과 인간은 어떤 인간 꾸며주고 있죠. 어떤 인간 가까스로 볼세인이 앱이 돌다죠. 모대어진 그리고 이거 수동태야 BPP니까 모대어진 너 많이 먹어지 오버패드 지나치게 많이 먹여지고 그리고 모대어진 그리고 언더너리시드 언어러시 밑에 봐봐. 언어러시 뭐죠? 언어러시죠? 영양식조가 되어진. 아주 둘 다 되어진. 많은 먹는데 영양은 부족한. 가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뭐하게 되는 거야? 실제로 뭐하기 시작한 거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먹는데 영양은 부족한 거죠. 아세? 이 두 가지 특성은 결코 발견되진 않죠. 어디서? 같은 사람에게서. 어디서? 긴 역사에서. 인간의 우리의 종이 긴 역사에서. 그렇죠? 우리 종이 없었던 종이라는 얘기죠. 캘리포니아의 병원에서 의사들은 보았다고 보고하죠. 뭘 보았다고? 과체중인 아이를 본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야? 고통받고 있는데 뭐로 고통받고 있어? 영양 결핍증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거죠. 과체중인데 영양 결핍인 거지. 아세요?